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호지 친구들, 최근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진우님 혹시 마이크 바꾸셨어요?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디오 믹서랑 마이크를 좀 선물 받았어요, 국가의 제품을. 그래서 제가 원래 10년 동안 UFO 마이크를 사용했는데요, 와 이번에 이 콘덴서 마이크로 바꾸니까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제가 ASMR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호지리 친구들, 정말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왠지 아세요? 라면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호지 친구들, 질이죠?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뭐부터 해라?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호지 친구들,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게임 속에 들어왔는데요. 자, 승찬님 어디 계신가요? 뒤에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오늘 또바가 안 보이네요? 예, 또바요? 예. 또바가 말이야. 네. 갔어. 어디 가는데? 말해봐. 입으로 말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들, 오늘 또바는 아파서 쉰다고 합니다. 아픈 신고를 보내세요, 승찬님. 자, 오늘 저희 둘이서 게임을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럭시 블록도 많이 까고 SCP도 굉장히 많이 잡았잖아요. 네, 맞죠. 오늘 약간 색다른 걸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색다른 거요? 저희가 예전에 둘이는 럭키 블록 레이스 같은 것도 많이 했었잖아요. 아, 그쵸. 그때 오늘은 그 레이스 찍었죠. 럭키 블록 레이스 맵을 우리가 야생에서 만든 다음 대결하기? 야생에서 만들어서? 예, 네, 어때요? 그쵸. 게임 모드를 이용해서 럭키 블록 레이스 맵을 만드는 거예요. 오, 괜찮죠? 잘 만들 수 있을까요, 근데? 근데 어차피 그냥 일자로 만들어서 럭키 블록만 깔면 되는 거니까. 아, 그렇긴 하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가 한번 럭키 블록 레이스 게임 모드를 이용해서 한번 야생에서 직접 만들어서 SCP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가 럭키 블록 레이스 맵을 제작할 곳을 찾았고요. 일단 승찬님, 네. 럭키 블록 레이스 맵은 길어야 되죠? 이제 길어야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길게 만듭시다, 일단. 너무 길면 안 되고요, 적당하게 만드시다. 오케이? 예. 자, 호지 친구들 다 채웠고요. 자, 그러면 저쪽 가서 승찬님 럭키 블럭을 이제 한번 깔아 봅시다. 하나, 둘, 셋, 세 칸. 세 칸. 자,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한 세 칸씩? 아니요, 세 칸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다섯 칸씩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그렇죠? 예. 자, 호지 친구들,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일단 럭키 블럭 다 깔았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캣테일 등급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반대쪽도 똑같이 캣테일 등급입니다. 자, 생차님. 네. 둘 다 똑같은 몬스터만 넣었고요. 저희가 템을 다 벗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아이템으로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저쪽으로 갑시다. 자,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자, 갑니다. 그럼 준비해. 3, 2, 1, 고, 슛! 아니, 먼저 캐세요. 이거 어떻게 깨? 아이씨, 감자마을. 아, 잠시만, 승찬아, 이거 에바잖아! 뭐야! 좋고. 아, 너 때문에 내 거 없어졌잖아! 아, 내 다이아라 없어졌잖아요! 그게 저 때문이니까. 니? 다 터뜨려야잖아. 나이스, 다이아! 좋아. 오케이, 금. 됐다. 뭐야, 다이아, 이거 못해.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왜 다이아, 못해. 자, 일단 이게 먼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결국 SCP를 잡아야 되는데. 자, 가지고. 간다, 간다. 뿅, 간다. 좋습니다. 신호기. 자, 일단은 저는 느긋하게 아침을 바꾸겠습니다, 승찬이. 나이스! 운 좋고, 운 좋고, 너무 좋고! 아, 이거 책까지 남아버렸네! 책까지 남아버렸네! 오예! 오, 여거지, 여거지! 럭키 쿠션이 몇 개야, 도대체? 뭐야, 토끼! 토끼 뭐야, 토끼 뭐야! 살인 토끼 뭐야! 이거를 버려버리야. 가시고. 와, 진호 따라가, 진호 따라가.
이게 여러분들 빨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SCP가 뭐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잡을 수 있냐 없냐 이 문제거든요. 아 이게 어디서 나오네. 아 너무 쓰레기고. 어 일단 아 일단은 이게 저희가 이게 무조건 럭키 블럭에서 나온 것만 써야 되거든요 승찬이. 그리고 나무 같은 거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나무가 없으면 결국에 무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아 그렇네. 네. 어 다음. 와 어 자이언트 좀비 오래간만이고 어서 오고. 어 돼지 어서 오고. 어 포션 달달하고요. 아 나무 몰라 버렸어. 나무 버리고 버렸어. 나무를 버리고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뚜루뚜루뚜 이게 여기서 나오다니. 오케이 자 저 일단 다 왔고요. 자 과연 어떤 SCP가 나올지 제발 한다. 아! 1048? 저 일단 저는 SCP-1048 나왔고요. 일단 무기를 바로 만들겠습니다. 어 저 작업대는 나눠줘요 저도. 어 실로 제꺼요. 어, 718 나왔거든요. 어! 어 작업대 나눠줘요. 있어요 작업대. 알겠어요 특별히 한번 빌려드릴게요. 자 1048 점수 할게요. 뭐야 아 여기 지금 리스폰이 안됩니다. 리스폰이 안돼요. 자 세찬이 바닥으로 떨어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자 바닥으로 떨어져서 104 나오시고 서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떴다. 자 먼저 잡은 사람 인자예요. 오케이? 오케이 먼저 잡으면 야. 끝이다. SCP-1048 뭐야? 어? 어 개꿀! 저 개쉬운 거군요? 어서 오시고 어서 오시고. 자 승찬이 저 끝납니다. 아 너무 쉽고. 자 끝났다. 아 이 똥같은 것도 못했는데. 아 1048 뭔지 알아? 1048 곰돌이 인형이었어. 항목 SCP-1048 등급 캐테르. SCP-1048은 33cm의 작은 곰인형이다. 실험 결과 재질은 다른 곰인형과 다르지 않으나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 변종으로는 1048A, B,C가 있다. 어 그게 뭐예요? 어 피톤 40 개꿀띠. 자 승찬이 거 한번 볼게요. 와 승찬이 거 한 방이야. 와 뭐야 이거 그냥. 와 그냥 이거 와 진짜 와. 항목 SCP-718 등급 캐테르. SCP-718은 야구공 크기의 눈알이다. 혈관과 힘줄로 이루어진 긴 기둥에 고정되어 있고 높이는 약 1.2m이다. 인간을 쳐다보는 것을 좋아한다. 어 이거를 야 우리가 캐테르 등급인데 그래도 쉬운 게 나와가지고 그나마 그치? 캐테르에서 좀 쉬운 게 있네. 아 그니깐요. 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SCP 럭키볼라 레이스 승자는요 바로 안치롭니다. 자 호재 친구들 오래간만에 럭키브러 레이스를 즐겨봤는데 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승찬님은 좀 어떠셨나요? 또 오랜만에 추억을 느끼니까 네. 이게 와 감동이 몰려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 이거 봐 어, 뭐야 갑자기 왜 이랬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족구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